예,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크리에이터 풀이 나갑니다. 오늘의 게임바로 몬스트롬 공략인데요. 몬스트롬 공략은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. 5층. 테이프. 넣어주시고요. 아, 푸아 와이오 엔진님. 넣어주시고 소화기 올라가셔서 7층 문 열어주시고 보트 쪽 펌프 먹어주시고 이쪽만 체크 빠르게 열쇠. 기름 한 개, 두개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. 이제 여기서 지하로 내려가 주세요. 지하로 내려가 주셔서. 지금 열쇠가 나왔고, 그리고 펌프가 나왔죠? 우리는 이 밑에서 나온템 그대로 엔딩을 보시면 됩니다. 밑에 내려가시면 이 지하에 템들이 하나는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. 여기서 문제는 절단기를 줄 것인가, 아니면 잠수함 토치를 줄 것인가, 헤드라이터를 줄 것인가, 아니면 이제 에세사스를 줄 것인가인데. 쇠사슬이 나왔죠. 그러면 벌써 엔딩의 조건을 다 모은 겁니다. 그러기 때문에 혹시 괴물이 나올지 모르니 소화기만 들어주시고 내려주세요. 좋아요. 그리고 7층에 올라가세요. 빠르게. 6 7 문을 열어요. 쇠사슬을 박아주시고 왼쪽으로 갔다가 내려주시고 가만. 에일런이 왔죠. 그래서 제일 까다로운 놈인데. 바람 넣어주시고. 아이 빌리 바켓 플라이. 준 거야? 만겜 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만겜입니다, 이거. 거지 같은 만겜. 몬스터 하지 마세요, 이거. 아주 똥만겜이에요, 이거. 돈 주고 사는 게 돈이 아깝습니다, 여러분들.